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11월 15일, 자, 11월 셋째 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실전 배팅, 배팅이랍니다.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조철 역시도 차분하게 이번 주 경마 준비도 좀 했고, 또 역시나 또 월요일 여러분들 만나는 월요일 오후 8시 반 라이브 방송에서 또 재밌는 시간 가졌죠. 금주에는 과천 6조 홍대의조 교사의 인터뷰와 함께 또 예전 여러분들 올드 경마 팬들은 잘 아시는 벨리부리에 관한 사연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옛날에 홍대의조 교사가 에마였죠. 에마 자가요. 차돌. 홍조교사 말 그대로 홍대유 하면 차돌이고 차돌하면 홍대유다. 그랬던 차돌에 대한 차돌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도 좀 들어봤고요. 뭐 항상 조철의 월요일 라이브 방송 뭐 게스트들, 신선한 분들, 재밌는 분들 항상 섭외하고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되는 월요일 오후 8시 반 라이브 방송 꼭 잊지 말고 참여하셔가지고 재밌는 방송 같이 함께 하시고요. 지난주에 금토일 경마 중에 토요일 경마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뭐 주중에 조철에 뭐 상한가 적중이라고 몇 개 대표적으로 해서 나갔었는데, 뭐 배당이면 배당, 한방이면 한방, 뭐 A급, 메인 A급 시원시원하게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자, 이제 11월 셋째 주 경마 주간이 또 돌아왔는데요. 자, 제가 요거 예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 조철은 주중에 조철의 이 핸드폰을 공개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궁금한 거 질문들 전화들을 많이 주십니다. 조철도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화하는 거 토킹 어바웃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경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거 모르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조철이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어떤 애로점들 이런 거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거 뭐 조철한테 전화하기가 좀 망설여진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조철이 이 목요일 오후, 바로 오늘 이제 UCC 방송을 하는 이런 목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경마 끝날 때까지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예상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급한 일 있으면 문자로 주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전화기가 오픈이 돼 있습니다. 월, 화, 수. 자, 이런 날들은 아무 때나 궁금한 거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그, 초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컨텐츠도 좀 찍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 되시라고 뭐 이런 배당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다음에 뭐 오두마번 같은 게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조철이 그런 거를 좀 방송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더라고. 조철이 그 댓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일일이 다 봅니다. 네, 댓글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는 글도 있지만 뭐 될 수 있으면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써주신 그런 댓글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조철이 챙겨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뭐 조철이 이 새끼가 댓글 쓰는 거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고 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조철이 다 눈여겨서 보고 있고 나름 성의껏 댓글도 달고는 있는데,
그 중에 요새 이제 제가 그 배당판과 오두마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컨텐츠를 올렸더니 일단 어떤 초보들 눈높이에 맞춘 공부하는 방법이죠. 어떤 분이 조철이 요번 주에 올린 컨텐츠 밑에다가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 야단만 치지 말고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제가 그래서, 아니, 조철이 이 말투가, 야단치는 말투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닌데, 농담으로 쓰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그 댓글을 상당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주,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올라갈 거는 벌써 촬영이 들어가 있고, 아마 2주 거, 제가 다음 주에, 요번 주 경마 끝나면 부산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2주 거를 먼저 촬영을 해놨고, 이제 3주째 촬영부터는,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예를 들면 복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훈련 시, 조교 때 어떤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된다든지, 자, 아무튼 한두 끗도 없죠. 여러분들께 그런 컨텐츠 올려드리는 거 도움 되실 거 올려드린 게 한두 끗도 없는데 차근차근 조철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들 남겨주시면 가능한 조철이 할수 있는 모든 거를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다 업로드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좀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철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가 서두에 유튜브 항상 월요일 이제 눈 뜨고 일어나면 조철이 집이잖아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달린 거쭉 읽어보고 조철이 또 올렸던 컨텐츠도 조철도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었나 없었나. 그리고 아무튼 조철이 그 컨텐츠를 찍을 때 뭔가 좀 이게 말투가 좀 뻑뻑해요. 여러분들 보실 때. 그런 거는요, 그냥 우리,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저 새끼 원래 말투가 저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서로 부담 없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월요일날 유튜브 조철사의 라이브도 그렇고 매주 올라가는 유튜브 컨텐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그런 컨텐츠도 계속 여러분들께 올릴 예정이니까.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의 사랑 표현이 뭡니까? 아직도 이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죠? 빨리 조철이 유튜브 구독자. 지금 아마 제그 후배들이 거의 한 1년 전부터 시작한 애들이 몇 명? 지금 조철이 구독자가 오늘부로 보니까 3,100명이 넘었더라고요. 3,100분이 넘었는데. 싹 잡았죠, 조철이. 싹 잡고, 이제 한 3명, 4명밖에 안 남았어요. 걔네들 어차피 조철이 대가리 갈 겁니다. 조철이 지금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걔네들 다 1년 가까이 넘은 애들이고, 어차피 대가리는 또 조철이죠. 차근차근. 아무튼 여러분들이 조철 스타일의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컨텐츠나 이런 거 올라갈 때마다, 좋아요. 꼭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까지, 종 모양 알람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튼,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고, 요거 한마디만 더 드리고, 이제 예상에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어제, 이런 문의가 아마 전에도 제가 한 두세 번온것 같아요. 어떤 회원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조철의 문자를 좀 신청을 하려 그러는데, 조철의 유튜브를 보고, 조철의 유튜브를 신청을 하려 그러는데,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 계좌번호 거기 입금하시고, 이름만 남겨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문의가, 자기 당신은 경마 초보래요. 경마 한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저보고 딱 제일 첫 번으로 물어보시는 문의사항이
혹시 조이언님은 구멍수가 몇 구멍이나 보내십니까? 이런 문의를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멍수란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은 초보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보라는 의미의 초보는 경마장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이제 막 경마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오리지널 초보고, 이런 분들은 경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경마 해볼 만큼 이 사람 문자도 받아보고, 저 사람 문자도 받아보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수라는 걸 알지, 완전히 센 초보분들은 구멍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주력이 뭐고 방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조철한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이 방송을 그분이 이제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전화로, 뭐, 그분이 이제 조철은 항상 조철 번호가 있으니까, 아, 조철 의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멍수를 문의하시길래, 회원님, 구멍수를 문의하시는 게 아니고, 환수가 맞는 구멍수를 보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예상가한테도 마찬가지로. 구멍수 두 방도 많은 구멍수가 될수 있어요. 구멍수 다섯 방이라도 많지 않은 구멍수가 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가시죠? 만약에 배당판에 2.5배, 3.5배 있는데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구멍수 많은 거죠. 그죠? 두 방이라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상가가, 조철은 뭐 최대가 네 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맥스 네 방으로 보내는데 축 세워서 두 방, 세 방, 네 방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상가가 한 다섯 방, 여섯 방 보냈다고 칩시다. 뭐 대가리 하나 놓고 뭐 29냥 뭐 피아노 쫙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애들은 예상가도 아니죠. 그걸 뭘 비교를 합니까? 우리 조철이 있는 그 경마왕 전문가 코너에도 우리 그 내부 전문가들은요, 평균 구멍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하러, 자, 조철이면 조철 게시판에 SMS 적중 예약 딱 클릭하시면 이 사람이 대가리 적중률은 몇 프로, 구멍수는 평균 몇 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내부 전문가들은. 외부 전문가들에 소속이 안돼 있는 애들은 지네 잘났다고 떠들어도 확인 방법이 없지만, 우리 내부 전문가들은 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조철은 정확하게 3.1구멍, 3.2구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 300통의 문자 평균입니다. 그러면 거의 3방 안에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방 아니면 3.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3.1, 3.2 나오는 거는 어떨 때네 방짜리 가는 경우도 있고 두 방짜리 가는 경우도 있고 단통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쨌거나 평균 구멍 3.1, 3.2.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구멍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예상가들은요, 우리 경마왕에 뭐그 야리꾸리한 삼복승, 삼쌍승 조합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삼쌍 다섯 마리 조합하면 몇 구멍이에요? 120구멍이든가요? 그렇게 배팅을 잘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예상가라는 놈들이 평균 구멍수가 40점 몇 구멍, 뭐 70점 몇 구멍, 그거 어떻게 사라고? 그 구멍수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분이 초보는 초보인데, 왜 그러냐면 조철 같은 사람한테 구멍을 몇 구멍으로 보냅니까? 물어보시면 자체가 초보분이죠. 하지만 경마장 처음 가는 초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개념이면은 경마 못 단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예상가들한테도 물어볼 때, 조철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아니, 조 의원, 당신은 예상 마번을 보낼 때 환수 나오는 걸로 보내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 환수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요것까지만 설명드리고 예상 들어갈게요. 자, 네 구멍을 보냈을 때, 1, 2 주력에 1 놓고 3, 4, 5, 네 구멍을 보냈을 때, 최하 평균 배당이 4배 이상은 나와야죠. 그죠? 최하입니다. 최하. 미니멈.
왜 그러냐면, 자, 네 구멍으로 주력 방어 없이, 대가리 하나에 네 구멍,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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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샀을 때, 최하 배당이 4배 이하짜리가 껴있으면 그거 맞으면 손해죠. 그죠? 계산하기 좋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보내는 그 마번이, 어떤 마번으로 주력이든, 방어든, 어떤 마번으로 맞든지 간에, 돈이 남는 그런 마번이 환수가 맞는 마번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구멍수가 작아도, 아, 세방 보냈는데 세방다 10배 아래짜리 배당으로 세방 보내면 생 양아치 예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2배짜리 껴있고, 3배짜리 껴있고 이러면, 뭐, 마감 1, 2분 남겨놓고 현장에서 개바람이 불어갖고 막 우두두두둑 떨어지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예상가들이 대부분 마감 10분 전쯤에 보내잖아요. 그때 당시 배당을 기준으로 봐야죠. 그때 당시 배당을 기준으로 봐서 최하 배당이 10배 이상이면 네 구멍 정도는 아주 적절한 구멍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단통 단통 부르짖는 예상가 치고 지네들 돈 단통 베팅하는 애들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돈으로 내가 같이 베팅을 하는 예상가이기 때문에 아, 내가 베팅해서 돈이 안 남는 그런 예상 마법은 여러분들께 안 보내드린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복승 문의까지 같이 주셨어요. 구멍수 문의하시면서 삼복승도 따로 보내주냐. 삼복승 문자까지 보내면 구멍수가 몇 구멍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삼복승은 고객 여러분들의 겐토로 사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철이 1 놓고 2 주력에 1 놓고 3, 4 방어하면 삼복승의 대가리를 1로 잡아서 1 놓고 2, 3, 4, 1번 3번 머리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다 필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드린 겁니다. 뭐 아무튼 또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런 건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다음 컨텐츠부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배팅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뭐, 복귀 방법이라든지, 배팅 방법이라든지, 뭐, 훈련 시 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초보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분명히 컨텐츠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쓴거잘 봤기 때문에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자, 항상 조철스타일 유튜브, 구독 버튼 꼭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방송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자, 11월 15일 금요일 부산교차 이경주부터 승부처 들어가는데요. 236811, 236811, 제주 경마 5경주와 6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2경주, 6경주, 8경주, 그다음에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금요일 경마가요 편성이 이것도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다지 썩 어렵게 보이는 그런 경마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1위가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도 있고, 달러박스 노리면서 또 씩씩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주도 있고, 자, 이렇게 섞여갖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5일, 승부처 말고도 아마 짭짤한 배당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크로마키 이 배당이, 배경이 조금 색깔이 좀안 빠져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거 조철이 머리 위에 좀 형광이 좀 번쩍번쩍 뭐가 잘안 맞았나 봐요. 방송 시스템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것도 고칠려면 이거 엔진 해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이경주인데 이거 이경주인데 오늘 메인 승부로 갖다 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가 메인인데요. 이거 뭐 원래 첫 번째 승부가 조금 부담됩니다. 우리 예상가들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때려 먹을 콩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경주는 저거 눈딱 감고
메인으로 한방 때려야 되겠다. 자, 요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경주부터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는데, 자, 이번 경주 국산육군 1000m 단거리인데 대가리가 임기현, 서울에서 내려간 임기현입니다. 대상 경주 때문에 내려갔죠. 토마스마방에서 임기현이를 지금 딱 골라 태웠는데 이 마필이 조철이 요번 주중에 조철의 이놈의 대가리가 뭡니까? 퀸 오브 더 월드라는 마필을 대가리 올려놨습니다. 퀸 오브 더 월드 직경주에 나오는데, 자, 그 퀸 오브 더 월드하고 무려 8마신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기승기수가 뭐 서울에서 내려간 임기원이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상태도 괜찮고 훈련도 잘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야, 이 9번 할라비오가 떡하니 이게 대가리가 팔리더라고요. 직전 경주에 그 대차로 8마신 차 2착인데 거기다 이제 외곽으로 밀렸고 상대도 직전보다 좀 세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액면상 PDF가 또 딱 그림이 좋으니까 바로 거기에 임기원이까지 탔고 그냥 인기 대가리로 갖다 팔립니다. 이거 첫 번째 승부부터 한번 찬스다. 조철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자, 그건 뭐 할라비오. 대가리, 왕대가리로 뭐 이놈이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조철의 대가리는 9번마 할라비오가 아니다. 자, 이번 경주 아예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 마필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자, 이 9번마 할라비오가 물론 뭐 기원이가 외곽에서 잘 끌고 무리 안 하고 대가리 까면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안쪽에 1번마 테이비보스, 이게 데뷔전 갖는 애들인데 이거 10마 게임이라서 상금도 많죠. 3420만원. 이거 양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자, 1번마 KB보스. 능검시에 김철호가 그냥 슬쩍 미니까 총알같이 선행 나가갖고 끈끈하게 통과했죠. 거기에 유연명의 5번마 버닝플라이도 능검시 기본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출발도 괜찮았고 정우주가 탔는데 가는 대로 꾹 눌러잡고도 2반매, 3반매 앞선 선입전개 딱 가고 직선에서도 꾹 잡고 여유롭게 통과했는데, 자, 떡하니 김봉영인에서 유현명이 태어났습니다. 유현명이 괜히 태어났겠어요? 승부하려는 얘기죠. 거기에 자, 정동철이가 기승을 한 6번마 파인의 꿈도 백광렬인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선행 경합을 하다가 직선에서 좀 한끗발 무너졌습니다. 자, 재건받고 나와갖고 탔던 그런 경주였는데, 자, 이번 경주 1번 KB, 6번 파인 두 마필이 선행 빡킹만 아니면 두 마리가 뭐 앞에서 땡땡 굳어도 이상할 거 없고, 자, 외곽에 문중원이가 기승을 한 4번마 로열 산다이도 이게 좀 아나짜린데 발주가 좀 늦게 덜덜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직선에서 그냥 가는 대로 꽉 눌러잡고 왔습니다. 자, 누굽니까 기수가 문중원이. 배당 나올 때는 또 미친 듯이 때리고 날라오는 놈이 문중원이 아니에요. 그죠? 이정표 마방. 야, 요거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은 경주입니다. 그냥 액면 딱 보이는 대로 아, 9번 막 할라비어 놓고 뭐 한두 방. 절대 그렇게 끝날 경주라고 조철은 보질 않습니다. 메인 승부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철은 고놈을 달러박스 쌍승식 복승식까지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첫 승부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제가 왜 메인 승부로 때리려고 하는지 자 여러분들께 이유 다 설명드렸죠. 9번마 할라비오 100길이로 팔리든지 말든지 땡큐 베리머치다. 땡큐 베리머치. 자, 9번마 할라비오를 뒤로 돌려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날릴 테니까, 자, 부산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 3경주입니다. 북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는 깔끔하게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최근 조시 올랐죠. 단거리 1000m에서 6번 편성에서는 천하무적이다. 자, 30초 울진리바방의 7번만. 전설의 펀치죠. 메리피세끼. 마필 가격 비싼 놈. 약한 상대 만났고, 뭐 최근 3착, 2착. 자, 이제 대가리 까고 승군해야죠. 선행 가는 놈들. 안쪽에 4번마 레인보우 파크 있고, 옥성이가 또 도깨비 옥성이가 올라간 10번마 난산무적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바람 좀 불었어요. 자, 이두 마리가 앞선을 전개할 텐데, 어떤 놈이 가든 말든 7번마 전설의 펀치. 직선에서 따고 들어오는 놈은 요 놈이다. 대가리입니다. 자, 7번마 전설의 펀치 놓고, 인코스 2점에 1번마 원더풀 이지부터 해가지고, 3번 차지 파워, 4번 레인보우 파크, 5번 드림 댄서, 6번 원더풀 시티, 8번 천년의 구름까지. 예, 한 6마리 정도가 엎치락뒤치락 팔립니다. 자, 7번마 전설의 펀치 놓고, 일단 대길이가 아마 4번마 레인보우 파크가 갈 건데, 예, 직전 경주 김동영이가 앞선 전개 쫙 뽑아내면서 2차에 들어갔는데, 끝걸음이 그닥 썩 마음에 드는 그런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0번 난산 무적이 누굽니까? 김옥성입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뽑아들은 1번마 원더풀 이지라는 마필도 선행력 있고, 강병은이네, 김도현이가 기승한 3번마, 차지 파워도 직전에 외곽 돌면서 전개가 좀 꼬였던 놈이고, 이래저래 노릴 놈들이 몇 두가 있다. 자, 7번마 전설의 펀치를 놓고, 현장에서 뭐 배당판에 바람은 이빠이 부는데 안 되는 마필들 한 서너 마리 걷어내면 4번만 레인보우 파크를 딱 본전만 박아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 깔끔한 배당 찍어먹기 한 놈이 또 숨어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7번만 전선에 펀치 놓고 딱한놈 아나짜리 노리는 한 놈, 제대로 한 방, 갖다 쉐리 조질,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2경주 상한가 때려 먹은 거 가지고.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7번마, 전설의 펀치 놓고, 대길이 팔리는 4번 레인보우 파크가 아닌, 아나짜리에다가 한구라 찍어 먹겠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3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라박스 대가리 해놓고 또 시원하게 장학감방 뒤지러 갑니다. 자, 요번 6경주가 이거 재밌는 경주인데요. 능력이 고만고만 엇비슷합니다. 능력이 고만고만 엇비슷한데. 자, 3번 버스트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 아이언 워리어, 8번 어메이징 위너, 10번 탄젠트, 12번 말리부터야. 자, 그 이외에, 9번마 라스트 가디언 같은 거, 4번 골든 나이트 같은 거, 충분히 다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엇비슷해요. 능력체가 뭐 누구 하나 센 놈이 없어요. 그 중에, 대가리 팔리는 놈이 누굽니까? 자, 최시대. 올라간 10번마 탄젠트입니다. 직전에도 바람 이빠이 불었죠. 야, 진짜 최시대 아주 계륵으로 변했습니다. 거기다 뭔 놈의 인기마들은 아직도 그렇게 많이 타는지. 아주 경마 팬들 돈 요새 싸그리 갖다 잡아패고 있죠. 배당 나오는 놈은 또 어쩌다 눈깔 뒤집고 또 때리고 들어오고. 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10번마 탄젠트가 또 대가리 팔립니다.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막상 껍데기 딱 까놓고 보면요. 직전 경주 여러분들 복귀를 해보시면 10월 27일 경주에 최시대가 7번 게이트이긴 했습니다만은 앞에 나가는 놈들이 우글우글우글 4마리, 5마리가 일렬 현대로 쫙 도는데 딱그 뒤에서 자리 잘 잡고 너희들은 싸워라. 아주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최적 전개인 그런 전개였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3착이었다. 결정력이 한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놈이 또 대가리가 딱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지금 불안한 이유 이거저거 좀 말씀을 드렸죠. 자그 후보군 대안으로는 3번마 포스트 신화. 직전 경주에
최선전계 2차기이긴 합니다만은 또한번 꽃자리 빼갖고 들어갔습니다. 강영권이네. 3번만 버스 신화. 다시 한번 최적전계 가능해 보이고. 자, 7번만 아이언워리어가 직전경주 앞선 능력 보여주면서 끈끈한 모습으로 2차. 요거는 하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게 직전 대비 3kg 부담 중량이 올라간 거 빼고는 선행도 되고 취입도 되고 그렇습니다. 8번 어메이징 위너 역시도 마필은 외소하고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만 선행 마필들 갖다 비비는 그런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8번 어메이징 위너가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으면서 배당도 짭짤하다. 거기에 10번마 탄젠트 기본이고요. 자, 제가 조철이 주중에 이놈의 관심마 대가리 올려드렸던 서승훈이의 12번마 말리부 태양이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주중에 대가리 올려드렸죠. 이런 니기미 핫바빠져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이게요, 제가 최하 7번 게이트 안쪽에만 들어갔어도 그냥 이건 대가리 놓고 찍어 먹깁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빨이 이렇게 없나요? 완전 외곽 게이트 최외곽으로 받았어요. 자, 현장에서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제가 12번마 말리부 태양을 놓고 지져야 되는 그런 경주로 제가 승부처로 갔어야 되는데 12번마 말리부 태양이 최외곽 게이트를 받았다. 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전에 혜선이가 속된 말로 말머리 띨띨하게 했죠. 뭐 이번에 승훈이로 갈아탔는데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한 7번 게이트 안쪽으로만 들어갔으면 그냥 쌍머리 놓고 자신 있게 대가리 찍어먹지라 그러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그런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10번마 탄젠트도 아니고 12번마 말리부 태양도 아니고 한놈 조철이 설명드린 한놈 중에 야리꾸리하게 요놈이 딱 조판이 걸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번 탄젠트도 그랬잖아요. 직전에 이빠이 최적전계여서 앞에 경합하는 마필들 어부지리성이 좀 있었다. 분명히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번마 말리부 태양은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게 조금 찌부둥하다. 자, 이거 두 마리 대끼리 맞건 깨러갈 놈한 놈을 딱 골라놨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중배당 뭐 이런 건 구멍수도 필요 없겠죠. 이거 뭐 10번 12번에다가 두방 때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복병마 한 마리만 딱더 받치면서 자 요건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 왜 메인으로 가는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조철하고 초기 같이 딱 오시는 분들은 자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상한가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부산 6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오늘 이제 세 번째 메인입니다. 2경주 6경주에 이어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8경주 국산 5권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한방 놓고 시원하게 한 그락도 찍어 먹자고요. 지금 기분 좋은 놈들 두 놈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10번마 퀸 오브 더 월드 제가 주중에 대가리 또 올려드린 놈입니다. 이거 10번마 퀸 오브 더 월드 자 요마필하고 제가 말리부 태양하고 금주에 두 마리 조철의 추천마병 올려드렸죠. 자 이마필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렇게 또 외곽으로 밀렸어요. 이게 데뷔전에서 좀덜 팔렸죠. 근데 이성재가 1번 게이트에서 열심히 대하시로 밀고 나와가지고 선행받고 직선에서까지 거리 벌리면서 대가리 꽂았는데 훈련도 잘 해놨어요. 내가 대세 국산 4군이에요. 상위군 제가 이거 주중에 글다 올려놨죠. 관심만 첫거리 1300 자 이런 마필들은요 늘어난 경주 거리보다 선행을 편하게 가냐 못 가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딱한 마리 안쪽에 있는 1번만 미지업이 있습니다. 최시대가 기승하는 미지업 얘 하나가 선행을 좀 방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시대가 이거 선행 방해하는 그런 그림 그려지지가 않아요. 굳이 싸울 일 없죠. 자기는 1번 게이트에서 꽃자리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10번마 퀸
오브 더 월드가 어떻게 뛰는지 다 알았을 겁니다. 굳이 지가 갖다 비비면은 빠킹이죠. 둘다 뒤지는 거지 그러면. 그죠? 차분하게 쫓아가는 전개로 저는 그리기 때문에 자, 10번 막퀸 오브 더 월드 그냥 첫 촉을 믿고 놓고 때린다. 자, 메인 승부 선행 간다. 외곽에서 갈고 문 대고 그냥 선행 가서 버티는 그림. 새벽 훈련시 모습도 믿음직스럽습니다. 상위군이었습니다. 국산 4군 내가 대세 동조마필 내가 대세라는 국산 4군. 자, 얘는 지금 5군 승군한 놈인데 훈련시 모습 보면 얘가 휙휙 넘어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10번 막 퀸 오브 더 월드. 얘를 대가리 놓고 제대로 한구라 찍어 먹는 겁니다. 지금 1번 막 미저부터 해가지고 2번 막 인터셉터 7번 막 부산 매직 11번 청담 파이어 12번 페르디도 로켓. 야, 11번 막 청담 파이어 또 기분 좋은 놈 나오네요. 직전 경주 우리 또 메인 승부 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놈 이놈까지 나왔습니다. 뭐 승군전이지만 훈련도 잘 해놨고 직전에 보여준 선입 취입 능력 뭐 충분히 또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요런 마필들 안에 10번마 퀸 오브 더 월드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 두놈 시원하게 날리고, 자, 10번마 퀸 오브 더 월드를 놓고 짭짤한 중배당짜리 하나 그냥 지져먹기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방 갈 테니까.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죠. 마지막 11경주입니다. 2등급에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마지막 경주도 또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자, 2등급에 1200. 2등급인데 완전 단거리 총알들 나오는 거죠. 5130만 원입니다. 대가리 상금. 양보 없습니다, 이런 거. 2등급 1200,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자, 이런 편성을 출마 등록을 쓸 때는 죽으나 살아 나도 선행 한번 가보겠다는 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대가리 상금 5100만 원인데 어차피 1800, 2000 가면 짧은 놈들인데 이런 기회 노리고 나오는데 양보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조교사가 도라이가 아닌 이상.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6 6번 마 파워터치 뭐 5월 대가리 팔리죠. 최근 몇 연승입니까? 3연승이죠. 3연승 이제 4연타 때리러 들어가는데 19조 김영관 마당 마필이고 5월 대가리 팔립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철은 얘를 의심을 한다. 왜 의심해? 왜 의심해? 의심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조철하고 한 배를 타든 여러분들 겐토로 가든, 그죠? 자, 6번마 파워터치가 최근 어떻게 갔어요? 전부 선행, 선행, 선행입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내려간 또말잘 타는 신예죠. 이연종이 딱하니 태어났습니다. 뭐 무조건 강대가리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냥 강대가리인데. 자, 문제는 자, 1번마 호크킹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서승훈이가 탔어요. 빠릅니다. 또 하나 총알인 놈 있죠. 정도윤이의 8번마 해운대여걸. 얘또 피곤한 놈입니다. 어차피 얘는 짧아서 푸닥거리고 말겠지만 조지나 감방 내가 너희들 그냥 먹는 거는 못 보겠다. 앞에 가서 한번 흔들어야 되겠단 말이지. 8번마 해운대여걸이 갖다 지지고 푸닥푸닥 되죠. 10번마 천년의 강이라는 마필도 빠르죠. 유연명이 기승을 한또 11번 서부캣은 어떻습니까? 승군전 맞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얘도 또 앞에 빨리 갔다 붙습니다. 저는요 6번마 파워터치가 절대 이번에는 혼자 편하게 독땜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애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이번 11경주 달러박스 놓고 들어갑니다. 놈들 다올 대가리, 올 별로 지금 6번마 파워터치가 대가리로 잡혀 있는데, 남들 그러든지 말든지, 조철의 대가리는 다른 놈이 있다. 자, 그놈을 달러박스, 그냥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피날레, 마무리 하겠는데요. 인기 1위 6번마 파워터치가 대가리 팔리지만,
자, 조철의 달러박스 믿고 조철하고 한번 한배 타고 때리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다 끝냈고 제주 경마 이제 때려 먹으러 가야죠. 또 조철의 주특기. 야, 지난주도 뭐 멋지게 한 방, 두방 갖다 꽂아 먹었죠. 쌍꺽시가 한 20몇 배. 예, 그 마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28.2배인가요? 짜릿짜릿하게 그냥 주력 한 방. 상한가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렸었네. 자, 이제 금요 경마 제주교차 5경주와 6경주가 승부처인데, 자,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900m 핸디캡. 자, 이 제주 5경주가 은근히 혼전입니다. 뭐큰 배당이 나올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안쪽에 2번 정우신조, 3번 경성황후, 4번 블루에이스, 거기에 5번 마야, 뭐 6번 특급용병, 7번 일울성, 뭐 8번 9번은 그렇다 그래도 샛별이시나 일출정보 이건 그렇다 그래도 10번만 소문대로 대가리급 팔리고. 자, 현장 가면요 아마 10번만 소문대로가 또 이게 또올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 지금 몇 연승입니까? 4연타 때리고 있습니다. 4연 이제 5연승 때리러 가는데 처음으로 뛰어보는 이제 900m입니다. 800m까지 잘 뛰었어요. 앞에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7월 20일 경주에는 10번 게이트에서 한번 뛰어봤는데 나머지 경주는 3번 게이트, 7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최외곽으로 삐져나간 경우가 별로 없었단 얘기죠. 최외곽 10번 게이트 받았고, 뭐, 부담 중량이 0.5kg밖에 안 늘었다 그래도, 경주거리 늘었고, 이 제주마들은요, 100m 느는 게 상당히 긴 거리죠. 일반 이 과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최하 200m, 300m 느는 거리랑 똑같습니다. 자, 외곽으로 밀렸죠. 경주거리 늘었죠. 자, 승군전마저 상대 세졌죠. 그냥 기존 PDF만 보고 무조건 대가리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그래서 또 우린 뽑아 먹어야죠. 승부처로. 자, 10번마 소문대로 대가리 까기는 좀 힘든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야, 이번 경주는 직전에 좀 아쉬웠던 모습을 보였던 한 놈, 힌트를 드리면, 얘가 좀 공백이 좀 있는데, 감기가 걸렸었답니다. 제가 병력을 보니까. 감기가 좀 걸렸어갖고, 푹 쉬고 나온 놈, 한 놈. 자, 부담 중량 2점 더 있고, 기본 능력 앞서 있는 놈. 자, 10번마 소문대로가 불안불안한 인기 1위인 반면에. 자, 요 놈은 짭짤한 배당을 내면서 숨어있는 엔화짜리 달러박스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승부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조철의 승부처의 이유가 전달이 되셨길 바라면서, 뭐다 전달이 됐죠? 왜 승부 보는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소문대로, 불안한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뒤로 돌린다! 해놓고, 자, 5경주.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방 지져 먹을 테니까, 자,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6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제주 경마는 요거 6경주에서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또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조철 위원은 제주 경마 적중률이 좋은데, 어째 그렇게 제주 경마, 맞출 때 보면 예리하게 잘 맞춥니다. 그 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산, 안진, 우리 그 제주 후배들, 그 후배들이 조철한테 제가 걔네들이 저한테 날려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친구 그 후배들한테 조철이 필요한 마필들만 물어봅니다. 내가 노리는 마필들. 야, 이 말은 어떠냐? 이 말은 어떠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예상이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친구들 후배들 보고 야, 니네들 좋게 보는 마필 좀 메트 줘봐.
이러면 제 예상하고 빠꾸가 납니다, 그게. 어떨 때는 그 후배들이 맞출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철이 맞출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법이 다른 거예요. 암만 그런 훈련 상태 같은 걸 공유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길 바라고요. 자, 이번 제주 6경주는요, 또 대가리가 껄떡껄떡껄떡 불안합니다. 8번만 정면 승부죠, 정면 승부. 야, 뭐 파죽의 4연속 입상입니다. 이제 5연속 입상 가는데 얘도 이제 딱 임자 좀 만났다 이거죠. 얘도 임자 만났어요. 1000m 늘었죠, 또 이것도. 아까 오경주와 마찬가지로 1000m 늘었고 승군전이고 상대 세졌고. 얘도 여러분들 그 가진 거책 있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게이트가요. 3번 게이트, 4번 게이트, 6번 게이트, 2번 게이트. 다 안쪽으로 경주 전개 펼치기가 좋은 그런 게이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에 제일 외곽으로 밀렸어요. 8번 게이트로. 안쪽에 빠른 놈들이 2번 협객, 3번 생각대로, 5번 천치태우. 그죠? 이런 마필들이 빠릅니다. 자, 선행 가는 거는 이거 힘들어졌어요. 그럼 외곽 전개로. 강수환이가, 이게 문현진이 자가용인데, 또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도 하여튼, 강수환이가 탔어. 머리 아프죠? 심사위원회에서 왜 강수환이를 태웠을까? 난, 솔직히 조철은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내가 뭐, 그 제주 마방 기자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뭐, 일일이 물어보고 뭐, 그러기도 싫고, 아무튼 뭐, 이유가 있으니까 태웠겠지. 그런 거 저런 거 많이 알면 알수록 더못 맞춥니다. 그냥 단순무식하게 제주도 어쩌다 한둘 소스가 난무하는 경마가 있겠지만은 소스고 조지고 조철이 눈깔 믿고 한다 이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래서 8번마 정면 승부가 저는 이래저래 좀 불안해 보인다. 자 뒤로 돌려놓고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메인 승부 상한깜방 또 시원하게 지져 먹으러 갈 테니까 자 제주 상한깜은 6경주입니다. 6경주. 제주 뭐 5경주, 6경주에서 연타로 한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고 자 제주 상한가 6경주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한배 타고 한 고라 질러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15일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자 이렇게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자 오늘 부산은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2, 3, 6, 8, 11, 2, 3, 6, 8, 11. 제주교차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2경주, 6경주, 8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경주들도 뭐 줄적중으로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을 자신 있으니까. 자, 오늘 조철하고 한번 금요 경마 또 신나게 한번 또 달려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조철 스타일 경마 예상,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요 방송 끝나기 전에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면서, 자, 조철도, 자, 내일 금요 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